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현명섭 사서입니다. 현재 경영경제 분야 주재전문 사서로 경영경제 분야 연구학술 지원 서비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교육, 또 레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용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100년의 유서 깊은 역사를 갖고 열정이 넘치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힘을 쓰는 대학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글로벌 MBA 프로그램과 의과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중앙대학교는 지난 8년 동안 교육부에서 전국 최고 대학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약학,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중앙대 도서관은 연구 교육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앙대학교 도서관 주제정보서비스팀에서 경영경제 분야 주제전문사서로 교원들의 연구학술 지원, 학생들을 위한 학술정보 활용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랩웍스는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수집에서부터 논문 작성까지 모든 연구 과정에 관여하여 참고문헌을 손쉽게 관리하고 논문 작성 시 본문의 인용뿐 아니라 참고문헌 리스트를 원하는 스타일대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폴더 공유 기능을 통해 동료 연구자들과 손쉽게 레퍼런스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견 교환도 가능합니다. 랩웍스는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처음 서지 작성 도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로컬라이즈화된 이용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해당 자료를 손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앙대에서는 현재 랩웍스 담당자인 제가 학내에서 오프라인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엑스리브리스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랩웍스 사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로는 이용자들의 랩웍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랩웍스에서는 매월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한글로 번역하여 랩웍스 내 알림 및 이메일로 제공해 주어 신규 기능 개선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로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글 문서와의 연동 기능을 통해 한글 문서로 논문 작성 시 랩웍스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한테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랩웍스는 기술 지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용자들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메일,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챗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채팅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 큽니다. 네. 다른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 없는 RCM 한글을 제공함으로써 한글 문서에서 랩웍스 활용이 가능하여 한국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인 한글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랩웍스에서는 기존 레가시 랩웍스보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